70만 원이요? 다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요, 뭐. 요즘 대학 보내기 얼마나 힘들어요. 수백만 원대 가해도 우습잖아요. 그리고 특기생은 등록금 걱정도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 다 투자죠, 뭐. 아, 그렇긴 하지만 농구부 후원금 돈에 빠듯한 형편에 부담스러운 액수였는데. 김도. 네? 앞으로 네 포지션은 파워 포워드다. 네? 감독님, 포지션이 겹치는데요? 포지션이 겹치는 게 한둘이야? 그럼 시합이 기말고사랑 겹치네? 야, 엄마, 너가 무슨 시험 걱정을 하고 그래. 야, 엄마, 노동면 실려가면 어느 대학을 못 가? 야, 너 한국대 갈 거지? 주장도 한국대가 목표라며. 근데 두 사람 포지션도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한 학교에서 같은 포지션 두 명 붙진 않잖아. 한편 교훈은 농구부 주장인 경진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. 뭐? 300? 시합이 지방에서 있대나? 숙박비에 식대비 교통비 이거 합치면 아무리 못 나와도 하루에 40은 깨진다니까. 아니 뭔 놈의 농구가 돈 잡아먹는 귀신이래.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자식이 말한 듯하니 그 당장 때려치라고 그래. 아,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또 한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걸 때리치라고 그래요? 아니 그거 한다고 불어 가라는 보장도 없잖아. 왜 농구야 농구는. 아, 왜 먹다 말고 일어나요? 아, 지금 당장 돈이 어딨어. 가서 구해봐야지. 그런데 예, 여보세요? 예, 제가 김달수 씨 집사람인데요. 예? 치명적인 뇌출혈로 혼수 상태입니다.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버지 달수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가슴은 점점 기울었고. 아우, 정말 너무 죄송해요. 어떻게든 이번 달에 꼭 보내드릴게요. 도호의 후원금 회비마저 여러 달 밀리게 됐는데. 나 이렇게 처져 있는 거 보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. 시합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. 그거 비싼 거다.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. 돈에 회비 밀린 걸로 또 피해 많이 봤어요. 근데 우리 경진이 대신 걔를 선발에 올리다뇨. 그러다 대학까지 대신 보내시겠어요? 골고루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. 지난 대회 땐 경진이가 선발로 나갔으니 다른 학생에게도 기회를 줘야죠. 걘 자격 없어요. 회비도 제대로 안 내는데 어떻게 똑같이 기회를 주죠? 그럼요. 아주 대단하신 말씀이시죠. 같은 포지션을 준 것부터가 납득이 안 돼요. 우리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? 부원이 많다 보니 포지션이 겹치는 경우는 경진이 말고도. 저희가 어떻게든 조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회장님. 그럼 전 부장 선생님만 믿겠습니다.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. 경진이 선발로 내보내고 도호 경기에서 빼십시오. 부장 선생님. 말이야 바른 말로 도호 회비 경진이 내가 다 냈잖아요. 다른 부원들 어머니들이 알게 되면 일 더 커집니다. 그렇다고 뛸 기회마저 뺐자고요. 돈이 없는 게 죄라면 죄죠. 어쩌겠습니까. 아무 도움이 못해 미안하다.
아까 백감독님이 놓고 가셨던데요. 젊음이 좋긴 좋네. 뵐 걸리면 삽혔으면 되고. 선생님. 체육특기자 포기각서다. 너 다시 일반 학생 되면 규정상 다른 학교 농구부로도 못 간다. 결국 도호는 할 수 없이 농구부를 탈퇴하기에 이르렀고. 도호 왔구나. 도호야 왜 그래? 너 왜 그러니? 얘 너 무슨 일 있었어? 이렇게 봐. 이게 왜 이래? 도호야. 저기 이정규 선생님 자리 어디예요? 아, 전데요. 무슨 일이십니까? 저 도호 엄마예요.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, 선생님. 회비 좀 못 내기로 쓰니 애를 내쫓아요? 내쫓다뇨.